식사시설을, 간단한 식사시설을 여기다 만들어라. 아, 연구, 그러고 보니까 연구를 안 했네. 아, 여기에 이거 했으면 사형 책임 감소. 역외 도 피난처 좋아. 수색 애들이 되게 지금 만족하고 있으니까 총 수색 한번 하겠습니다. 5명 더 받고 지금 약간 위생이 딸리는 거 보니까 청소부. 근데 청소부가 제가 왜 해고를 했냐면 여기 앞에서 놀고 있어요 청소부들 가끔. 그럼 5명만 더 고용하겠습니다. 놀고 있거든 저기. 그놈의 꽃갱이는 진짜. 자, 작업 시간이다. 새벽 1시. 응당 작업을 해야 될 시간이다. 작업실로 집합해라. 어, 독방은 안 부족합니다. 독방은 여기 밑에 개미 굴이 있거든요. 자, 안 부족해요. 갱단들 최고 보안. 아, 그래도 전설적 개 없어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. 최상 보안. 갱단 애들은 얼굴에 문신이 있어요. 보이죠? 자기네 파 문신이 얼굴에 돼 있어 얘네. 타타타. 자, 할 게 얼마나 없고 멍청하면은 저런데 저렇게 하냐? 그죠? 얼굴에다 하냐? 하나, 둘, 셋, 넷. 너 임마 깽 단원이지 임마. 또 깽 누구 있어? 예. 잘 자네. 자, 그리고 깽단 없죠? 깽단 애들은 최상 보호시설로 옮길까? 맨날 얘네가 일을 일으키니까. 6명. 사형수요? 사형수 여기서 자고 있어. 잘 자고 있죠? 잘 자라 우리 사형수. 근데 깽단끼리 아마 뭉쳐놓으면은 지들끼리 전쟁하느라 다 죽을걸? 뭔 불만이 있어. 왜 불만이 있어? 위생 엄청 쭉쭉 내려가네. 아, 재미가 없어? 소변하고 대변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높아지네. 어쩌라고? 사형은 돈 좀 번담하겠습니다. 지금 어우 가석방 엄청 많이 했네. 재범이 8%야? 아이 미친. 야, 가석방 안 된다고 사람 패 죽이면 어떡해. 아이 미친 새.
가석방실에 경찰 한 명씩 배치해. 허허. 의무실에 한 명씩 배치하고. 주방에도 응당 배치하고, 우편실에도 하나 배치하고, 도서관에도 하나 배치하고, 작업장에도 하나 배치해. 예배당에도 하나 배치하고. 되죠. 식당에 둘, 여기 둘. 면회실에 하나, 둘. 됐어. 아니, 한 명만 있어도, 한 명만 있어도, 아, 바닥에 피봐. 넌 나갈 수 있을까? 28%면 내보내줄 것 같은데? 어, 이거 나 꿈에서 본 것 같아, 이 장면 지금. 강이 없나? 금속 탐지기요? 여기다가? 야, 가석방실 들어오는데 금속 탐지기 하고서 들어와야 될 정도면 신뢰 없는 거야. 3개 정도는 3개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? 어, 괜찮네요. 됐어. 아, 또 사람 하나 죽어가지고 이거 무서워서 이거 하겠어? 가석방 신청해 주겠냐고. 강의 출석도 50%? 성공 가능성 계속 올라가네. 집중도 좋고 이해도 적당하고 똑똑하네. 살인과 강간으로 35년형이야? 행동교정? 아, 참으려고 했는데 못 참겠어. 독방 짜져. 그 귀신 만들, 귀신 제조기야. 어? 강간 살인 이런 건 귀신 제조기라고. 매점 일반 문으로 해줘요. 조질 뻔했다. 어허. 그 죽어. 운동하기 싫은데 운동장 내보냈어. 저렇다고요? 와, 청소 부대야? 와, 씨. 청소 부대 개쩌네. 뭐야, 여기. 야, 뭐해, 니네. 멍청해가지고.
마음에 안 드는 애들 사형시키는 방법 없습니다. 사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. 사형 아무렇게나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. 헐, 전법 집행관이었구나. 아이고, 마크 섹스톤경. 아우, 불쌍해. 어쩌냐, 섹스톤경. 아, 진짜 불쌍하다. 27살밖에 안 됐는데 한창 섹스톤경 할 나이인데 참, 마크 섹스톤경 참 안타깝네요. 다음에는 이런 친구들 왔을 때 잘 할 수 있게 앞에다가 그거 좀 만들어놔야 돼. 수감실 같은 거 만들어. 수용실이 처음 도착하면 보내지는 여기다가 처음 박아놓고 애들 성분 조사부터 해야 되겠어. 막 법 집행관이나 밀고자 이런 애들 오면 보호감호소에 보내야 되니까. 사무실 책상 하나에 탁자에. 야이씨 탁자 안 들어가 이씨. 야이씨 야이 개, 야 응당 이렇게 하려고 했어 처음부터. 탁자 의자 됐어. 아, 여기서 옷 받아가고 그러는구나. 교실을 더 크게 만들기보다는 교실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다른 수업을 진행을 할까? 아, 여기 남는 공간이 너무 아깝네. 여기 뭐 만들지? 벽을 없애자고? 아, 여기 벽을 없애자고요? 이거? 안 돼, 안 돼. 아니야, 아니야. 이게 뭐냐 하면 요 금속탄지기를 지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야. 쌌는데 됐어. 교실을 좀 작게 만들면은 강의 듣기가 더 좋아요? 나 때는 미친 위생욕구 왜 이러냐? 사형수 좀 오고. 자, 마이너스가 나는 한이 있어도 법적 절차에 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. 그래서 변호사가 나의 뒤를 좀 봐주게. 자씨 전기 씨. 왔다. 아, 몸수색 한번 싹 하네, 여기서. 아, 여기서 옷 뺏기고 몸수색 한번 싹 하네요. 그리고 상태 체크해서 옷 갈아입히고 가네.
노동관 중에 여자도 있다고요? 그럼요. 그래야지 또 이게 창조 경제니까 또 그 인력을 또 생산을 하고 하죠. 그나저나 여긴 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공간 낭비네 여기. 그냥 써야지. 귀찮아. 무슨 말씀이시죠? 여기는 분류대 하나를 안 쓰나? 쓰네. 얘네 일하면서 바닥에 그냥 똥 싸면서 일하네. 저 열받게 하면은 무장경찰 싹 다 푸는 수가 있어. 어디 좀 보자. 전 법관이나 밀고자. 없네. 자, 작업 따위 개 크게 해서 공장 가자고요? 안 돼. 그래도 양쪽으로 나누니까 밥을 좀 쾌적하게 먹네. 얘네 식사시간 끝났는데 계속 밥 먹고 앉아있는 거 봐. 뭐야? 안 나가? 야, 앉아가지고 똥 싸고 있어. 뭐해? 편하네? 헐차. 최소 500명. 아,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인프라로 최소 500명 만들 수 있을까? 진짜 이 공원 운동장 한 가운데 창문 뚫려 있고 그 안에 사형수 들어 있는 거는 진짜 야. 위화감 뒤졌지 이건. 벤치프레서 공동묘지. 아하, 이 새끼들 칼을 어디서 갖고 오는 거야? 칼 때문에 총수색! 미쳤네. 허허. 허허, 땅굴이 발견됐어. 야, 이 바닥 쇠로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뚫고 또 땅굴을 만들었지? 참 신기하네. 그 또 땅굴 누구야? 다른 땅굴 누구임? 아까 그냥 땅굴 두 개 발견한 건가? 그 네 마리 금속